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벨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금요일 밤에 마닐라 시청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강탈당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스 거리를 차로 이동 중에 교통체증으로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휴대폰의 시그널을 높이기 위해 창문을 내렸는데 두 명의 남성이 아이폰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닐라 경찰은 용의자들을 수색하였으며 오늘 새벽에 15세에서 18세의 4명을 체포하였으며 2만 5천 페소에 팔았다는 벨로 장관의 휴대폰은 회수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제 지인이 교통체증으로 서행 중에 흡연을 하기 위해 차량문을 내리자 차 안에 휴대폰을 갖고 달아난 사건과 유사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예상됩니다. 장관의 휴대전화도 가져가는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2위에 등재됐는지 참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발표한 안전한 나라는 필리핀 국민들의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로 대사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순회 영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행되는 순회 영사 서비스는 요건 발급, 재외국민 등록, 병역 업무, 사증 발급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순회 영사 서비스가 개최되는 장소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한 보건 규칙 준수를 위해 한인회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순회 영사 업무는 영사관 민원실과 달리 영사 확인 등 일반 민원 서류는 순회 영수 장소에서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된 서류는 추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드르테 대통령은 태풍 피해 지역 세 곳에 대해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리 로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태풍 롤리의 상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비콜, 깔라바라존, 미마로파 지역이 재난지역에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20명이 사망했으며 5만 5천 가구가 손상되었으며 17억 페소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해리 루크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내일 화요일에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르테 대통령은 검역 기간 중 생일 파티를 해 논란이 제기됐던 데볼드 시나스 수도권 경찰서장을 자신의 임기 동안 5대 경찰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해리 루크 대변인은 9일 월요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발표하면서 임기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10일은 현 카스콜론 청장의 생일로 정년 퇴임하는 날입니다. 시나스 신임 청장은 부뚜안 출신으로 1987년 필리핀 군사학교를 졸업했으며 2021년 5월 8일 의무 은퇴 연령인 56세가 됩니다.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 백신을 책임지고 있는 갈베즈 장관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대량 접종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갈베즈는 코로나 백신 접종 시행을 위한 계획과 준비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부유한 국가들이 대부분 백신에 대한 수급을 사전에 확보했기 때문에 공급에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갈베즈는 브리핑에서 양자 간 협정을 통해 2021년 5월 또는 7월에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2022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협력인 코박스 백신은 2회 접종에 최고 $21가 소요되며 28일 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보건부는 노래방에 마이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르게르 자관은 노래는 말하기와 호흡과 같은 다른 활동에 비해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합창단 멤버들 사이에 대규모로 퍼진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노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단 한 사람에서 32명으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은 장기간의 태풍과 강우로 인해 식량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하며 농업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네다가 밝혔습니다. 네다는 지난 10월 필리핀 인플레이션이 2.5%로 양호했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태풍은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험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세계에서 7개의 태풍이 발생할 수 있고 진행 중인 라니냐로 인해 홍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단한 불확실한 시기에 식량 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은 농산물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전략적 위치에 냉장시설 및 창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으로부터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받은 공공고속도로사업부 빌라 장관은 향후 대중이 온라인으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달 입찰을 실시간 스트리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정식으로 승인된 관찰자와 조달 절차의 감시자로서 공인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에 집중했지만 이 라이브 스트리밍 노력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라고 빌라 장관은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05에는 공식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조달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필리핀 경제학자들은 수도권의 봉쇄 조치가 완화된 후 이동성이 개선됨에 따라 3분기 국내 총 생산 GDP 축소가 한 자릿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약간의 경제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BPI 수석 경제학자 준 네리는 GDP가 2분기에 기록적인 16.5%에 감소한 후 3분기에는 9.6%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제 관리자들은 이제 GDP가 올해 2에서 3.4%가 아닌 4.4%에서 6.6%로 감소하고 내년에 8에서 9%가 아닌 6.5에서 7.5%로 느린 회복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의 봉쇄 조치가 완화된 가운데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되어 연말까지 페소가 달러당 49페소 수준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수출은 마침내 2.2% 증가한 62억 2천만 달러로 수입은 계속해서 16.5% 감소한 7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의 9개월간 무역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4억 8천만 달러에서 160억 7천만 달러로 47.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장기금리를 낮게 유지할 가능성과 더 많은 미국 정부 지출에 대한 기대를 감안할 때 페소화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4년 만에 최고가인 달러당 48.22페소로 마감되었으며 이는 2016년 12월 24일 48.19페소로 마감된 이후 가장 강한 현지 통화 수준이었습니다. 무역산업부는 이번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가격 상한선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페즈 장관은 월요일 오후 보건부 이해 관계자들과 만나 코비드-19 검사의 가격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 검사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실행하여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라이센스 및 인증이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얄라 그룹이 필리핀에서 최초로 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아얄라 암센터는 따귀시의 FTI 단지의 백병상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조벨 회장은 필리핀에서 세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인 암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치료가 더 복잡해졌다고 말하면서 2023년에 병원이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들의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 혈관질환, 폐렴, 암, 결핵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 다양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SWS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33%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30%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33%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7월 조사에 비해 낙관론자의 비중이 약간 상승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설문조사에서 필리핀 국민의 82%는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문틸루파시에 있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서 두 폭력 조직 간 폭동으로 인해
9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오전 8시 40분경에 다시 폭동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현재 교정국 보안군 및 경찰청 특공대가 투입되어 소탕 작업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최대한 빨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뉴 빌리비드 교도소는 재소자의 43%가 살인 및 상해 관련 범죄로 수감되어 있으며 연쇄살인범과 마약계 거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에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량 검문 중 총격전이 발생하여 경찰 한 명과 용의자 한 명이 사망하고 주변에 있던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GMA 뉴스에 따르면 번호판이 없는 닛산의 타라 SUV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해군 소속이라 주장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필리핀 군사학교 중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샹글리에 포인트에 근무하는 해군 장교의 남편으로 확인된 용의자가 자동소총을 발사하면서 총격전이 발생해 순찰대장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총격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고속도로 순찰대에 방탄조끼와 강력한 총기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0월 말 만성절 연휴에 정기 점검을 위해 운행 중단을 발표했다 태풍으로 인해 점검이 연기됐던 MRT 3호선이 11월 14일, 15일과 28일부터 30일까지 유지 보수를 위해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RT 3호선은 11월까지 시속 50km로 운행을 하며 12월까지 시속 60km로 운행 속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밀라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73개의 바람가이에 인증서와 함께 10만 페소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모레노 마닐라 시장은 도시의 896개의 바람가이에 2개월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0만 페소의 인센티브를 위해 8,960만 페소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4개월간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기는 필리핀에서 아뇨 내무부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속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캐롤 금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비드-19의 확산은 합창단이나 캐롤송과 같은 대중 노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가수는 노래할 때 마스크를 제거해야 하고 에어로졸을 통해 바이러스가 방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링은 필리핀의 전통이지만 현재 이 상황이 이를 허용하기에 이상적인 시기가 아니라고 기관관 테스크포스의 길라모 중장이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9월부터 12월까지 버먼스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기에 비해 4분기의 소비자 지출이 약 12에서 18% 증가하지만 올해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일하는 친척들이 직장을 잃은 후 월간 송금액이 감소하여 가계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올 크리스마스는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필리핀의 확진자는 토요일에 2,157명, 일요일에 2,442명이 확진되어 총 396,39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쾌존 115명, 다바오 107명, 리잘 105명이 확진되었으며 일요일에는 리잘 138명, 마닐라시 121명, 벵겟 130명, 파탕가스 110명, 블라칸 11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사망자는 24명과 54명이 증가해 7,539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9%를 기록했습니다. 회복은 토요일에 252명, 일요일에 11,430명이 회복되었으며 총 361,638명이 회복되어 회복률은 91.2%를 기록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은 3,535명이 발생해 일평균 5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해 확실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벵겟과 바기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코디넬라 행정구역에서는 702명이 발생해 이를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벵겟 지역의 광산마을에서 확진자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수도권 주변인 깔라바라존도 2,371명으로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다바오 지역이 1,083명으로 새롭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9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58명이 증가해 총 398,449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상위 5개 지역은 리잘 103명, 다바오시 81명, 미긴다나오 81명, 쾌존시 77명, 까비떼 76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5,263명이 검사를 받아 903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5.9%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08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647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2%였으며 182명이 회복되어 총 361,784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율시장은 바이든의 당선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투자 심리가 강화되면서 연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1달러에 48.145 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3원 32전을 기록했으며 1110원대를 기록한 것은 21개월 만입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12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의 북동 몬순이 시작되면서 기온이 내려간다고 기상청이 11월 6일 아미안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추운 기온 외에도 진행 중인 라니냐가 북동 몬순을 강화하여 홍수와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가사는 북동풍의 풍류가 점차 북부 루존을 지배하여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온은 지난 1961년 1월 18일 섭씨 6.3도를 기록해 최저기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연달아 태풍이 필리핀을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 율리시스가 재난지역인 비콜로 향합니다. 올해 21번째 태풍인 율리시스는 최대 풍속이 시속 45km로 현재 수리가우 동쪽 800km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까지 북서쪽으로 이동한 후 태풍 롤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비코이 지역으로 향할 것이라고 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1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5분, 일몰은 5시 25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